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내신 대비용 영상입니다. 이 질문 20번 문제입니다. 행복은 살 수 없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살 수 없다. 너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맥락 계속 반복하는 글이에요. 핵심적인 내용 나와 있고요. 예시도 계속 나옵니다. 빈칸 추론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글이니까 잘 열심히 읽어봅시다. 너는 You can buy condition for happiness. 행복에 대한 조건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행복을 살 수는 없다. 핵심적인 단어 컨디션 나왔죠. 행복으로 가는 조건들을 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It's like playing tennis. 그건 마치 테니스 치는 것과 같다. 너는 cannot buy the joy of playing tennis at a store. 가게에 가서 테니스를 친다는 즐거움을 살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가서 테니스 라켓 주세요 이건 가능하지만 테니스 쳤을 때 기분 좋은 거 주세요는 불가능한 거니까. You can buy the ball. 공은 살 수 있고 라켓은 살 수 있지만 You can buy the joy of playing. 경기를 한다는 즐거움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To experience the joy of tennis. 테니스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learn. 너는 배워야 하고 To train yourself. Yourself to play. 너가 경기하는 너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문장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이상할 수 없는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나왔고요. 주어 동사를 바탕으로 앞뒤의 문장이 이렇게 부사로 등장한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라색을 이렇게 쓰면 부사들의 위치는 랜덤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나 분사구문 같은 걸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랜덤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맨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냥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투부정사 앞에 뒤에 쓸 수 있다는 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점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는 하나라는 점입니다. 콤마 콤마 찍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아무리 동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걔는 진짜 동사가 아니다. 즉 앞에 to가 붙어있으면 얘는 동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인 거죠. 뒤에 동사원형이 나오고 to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올 때 할지라도 얘들은 동사가 아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얘를 갖고 장난치거나 얘를 갖고 장난쳐서 마치 동사인데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꾸거나 혹은 동사 자리가 아닌데도 동사처럼 바꿔놓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돌아와서 문장 갑니다. It's like the same with writing calligraphy. 그것은 결국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하는 것과 비슷해요. 캘리그라피는 서예인데 아래 적혀있죠? 우리 폰트 같은 거, 우리 글씨체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글도 좀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에 나와 있는 캘리그라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같은 글씨, 이렇게 알파벳 같은 것들로 다르게 쓰는 방법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씨를 좀 이쁘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캘리그라피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글씨체 연습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서 보면 서예라고 할 수 있죠. 서예는 이제 글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이런 글씨 절대 못 쓰죠. 그리고 또 이런 글씨도 못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방금 했던 거 테니스와 같이 행복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예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썰을 풀까요? 이제 시작해서 볼까요? My ink, the rice paper, and the brush. 먹을 살 수도 있고 닭종이 여기 보면 rice paper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화선지 같은 거 rice paper 쓴 거고 then brush 이렇게 붓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너는 cultivate the art 그런 예술 능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you cannot really do calligraphy. 너는 calligraphy를 진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지. 왜냐면 서예라는 것은 연습을 요구하게 되고 and you have to learn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You are happy as a calligrapher only when you have the capacity to do calligraphy. 당신이 이런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에만 너가 행복한 캘리그라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전치사하고 묶어보면 캘리그로피로서 행복하다니까 행복한 캘리그래프라고 바꿨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You are happy as calligrapher only when 네가 뭐뭐 할 때만이잖아요. 요 부분을 핵심적인 빈칸으로 가능할 수 있게 생각을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면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예시 안에 빈칸을 내는 유형으로도 될 수가 있겠죠. Happiness is also like that. 행복은 그거와 매우 같습니다. You have to cultivate happiness. 너는 행복을 스스로 양성해야 한다. 그 말은 You cannot buy it at a store. 너는 그것을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happiness와 you 사이에 여기만큼 있는 거 세미콜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어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문이 깔끔하고 쉬운데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딱 보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빈칸. 요 자리 말고도 핵심적인 문장이 행복은 너가 만드는 것이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 맨 뒤에 있는 거를 빈칸으로 내는 게 가장 모범적인 변형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글이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로 테니스 나왔고 캘리그래피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요 안에서도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빈칸을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포인트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 글 자체가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면서도 연결고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문장 삽입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의 갖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봐두시면 여러 가지로 시험 대비하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20번 지문은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2019년 6월 고1 모의고사였습니다.